고급진 말로, 화장된 말로는 화무치이고 날 것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역겨웠습니다. 앞으로 이 시점부터 그런 허위사실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종일 언론 뭐 지상과 화면에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MBC하고 유착되어서 그래서 이 대통령의 소위 막말 보도를 미리 알고 터트렸다는 식으로 이렇게 상황을 몰아갔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찼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황당무계한 그런 주장들 또 이것을 여과 없이 보도한 기사를 보면서 고급진 말로 포장된 말로는 화무치이고 날 것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역겨웠습니다.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상황 모면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지 기가 차더군요. 제발 보통 인간의 기본 상식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기를 권면드립니다.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망신시켜도 오로지 주군을 향한 권력을 향한 일편단심 충정을 내세워서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고 국면을 전환하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 전 원내대표, 현 최고위원, 그리고 과방위원들, 그리고 보수 단체까지 나서서 이렇게 정원 유착이라고 주장하고 또 저를 고발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그래서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원내 부대표단들께 당시 그 상황을 같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정원 유착을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SNS 떠돌고 있는 영상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확인하고 발언을 했던 게 전부인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정부와 국민의 힘에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MBC와 유착해서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는 게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이 시점부터 그런 허위 사실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저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